어디서 왔어? 시흥이요. 시흥 가깝네. 네. 응? 근데 왜 망했어? 점을 보러 왔어? 잘 나갈 때 좀 점 보러 왔지? 그러니까 그때도 보러 다니긴 했었는데 그때는 애기 아빠가 있을 때였는데 점을 보러 다녔는데 이제 그때도 굿도 해보고 엄마 이제 손도도 해보고 했는데 크게 이제 되는 게 없고 계속 꼬이기만 하고 그래서 이제 그냥 힘드니까 그냥 나만 힘든 거 아니니까 그냥 이제 계속 이러고 그냥 살다가 지금은 도저히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진작 잘 나갈 때 조금 그래도 내 생애 7, 8년 전에는 조금 그래도 괜찮았지. 네, 그때는 이제 좀 괜찮았지. 이제 사업했으니까. 근데 내가 말할게, 일단. 그때 좀 괜찮았지. 네. 그치? 근데 당신 2, 3년 전부터 다 망했어. 2, 3년 전부터 다 망해서 당신한테 가지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어? 그래서 내가 와서 처음에 지금 앉자마자 왜 망해서 왔냐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내가 말하는 거 잘 들으세요. 네. 12년 무렵, 13년 무렵, 14년 무렵 누가 산소에 손댔어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모르는 거죠? 네. 산소에? 그럼 경상도 뿌리가 어느 뿌리예요? 경상도요? 경상도가 전주 쪽인가요? 아니요, 전주는 저 전북이에요. 경상도는 저희 애기 아빠. 애기 아빠 쪽이죠? 네. 경상도 뿌리에서 산소 손을 댔다 이 말을 해요. 근데 경상도 뿌리에서 당신의 산소가 안 가봤죠? 네. 산소가 많이 있지를 않아요. 다 날려버린 것 같아. 12년, 10년 막말해서 12년, 13년, 14년 무렵에 산소 자락을 다 날려버린 것 같아. 한 해 안에 지나가면서. 네. 원래 산소가 없던 집안이 아니었어. 산소는 많았단 말이지. 산소가 많았던 집안에는 산소 자락 다 하나하나 조금씩 공간이 어른들이 가시면서 하나하나 다듬으면서 산소사를 다 없애버렸다는 뜻이야. 그래서 지금은 산소가 맥구리밖에 보이지가 않아. 어?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당신이 이 산소다리를 저기 뭐냐 갈아 엎고 나서부터 당신이 아마 이상한 상상을 하고 이상한 게 보이고 이상한 게 느껴지고 이상한 게 자꾸 내 행동에서 내 마음에서 자꾸 이상한 게 나도 우리같이 무당이 아니나 그런 것을 많이 하고 다녔을 거야. 징금아 까딱까딱 하지 마시고. 네네. 그리고 또 한 가지 물어봐. 당신 우리처럼 목수 떠놓고 기도하고 있어? 했었어요. 왜? 저기 구탄돼서 하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옥수물 한 열흘 정도. 그럼 무당이나 하는 짓이지 일반인은 목수 떠놓고 뭐라 저기 그 목수 떠놓고 하는 거 아니야. 네네. 무당이나 이렇게 옥수도 놓고 할아버지 이렇게 모시면서 기도하고 그러는 거 일반인이 왜 옥수도 놓고 빌면서 가. 당신 정말로 신이 아닌 조상이 당신 몸에 다 이렇게 얻기를 바래? 제가 거기 전보로 간 데서 이제 구슬 당장 하지 않으면 아기들을 건드린다 그러고 제가 관에 이제 주구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당장 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당장 날짜 잡아서 하루아침 빨리 해야 된다고. 그 나무집에서 굿한 이야기는 여기서 할 필요가 없잖아. 굳이. 아니 근데 거기서 이제 그러니까 옥수 떠났냐 안 떠났냐 그만 모르면 떠났다 안 떠났다 그 말만 하시면 되잖아. 네네. 그쵸? 네. 그치? 여기는 오늘은 내 스테이지고 오늘 여기서 맞다 안 맞다 막 이야기만 해주시면 되는 거고. 네네.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를 했지. 당신이 산소리 안 가봐서 그렇고 경상도 뿌리라고 이미 나왔어. 네. 그러니까 신랑 쪽이야. 신랑 쪽에 경상도 뿌리다가 산소리 건드리지 마라. 산소리 건드려 놓고 한번 물어볼게. 우리 남편이 일하실 때 아내랑 본인이랑 같이 일을 했죠. 네. 남편하고. 네. 그러나 사업 사업 문서는 당신 앞으로 했죠. 네. 당신 앞으로 해놓고 내가 5년 세월에 4년 세월에 쫄딱 망했죠. 네. 응? 그래서 물어보는 거야. 왜 산소 건들지 말래. 산소가 하나 잘못 못 건드려 놓고 내가 고물상을 했을 때 고물상 했죠. 네. 완전히 망해 먹은 집이 당신 집이라고 이야기를 해서 물어보는 거야. 어? 긴급한 대답하라고. 맞아요. 그쵸? 그럼 여기서는 우리 여기 그 뭐 부탄 이야기는 논하지 말고. 네. 여기서만 논하자. 네, 네. 산소를 그렇게 여기가 산소가 다 다 중요하지만 나랑 또 안 맞을 때 산소를 건드렸을 때는 이렇게 심하게 이렇게 산소바람이 이렇게 세게 들어와요. 네. 근데 당신이 이렇게 세게 들어왔어요. 당신 3, 4년 전에 돈으로 쳐. 어? 돈으로 쳤다고. 네. 일단 남편 쳐. 자식 쳐. 다 쳤어요. 네. 당신 쳐. 응? 5인의 가족이 사는 거예요? 살았던 거예요? 네.
아들만 세 명이에요? 네. 기기만 들어봤어요? 네. 아들만 세 명하고 당신, 신랑? 네. 근데 한번 물어볼게. 우리가 야, 대부분, 남자들이 사업이 망하면 남자들이 술을 잘 먹잖아. 네. 근데 당신이 이렇게 술을 먹고 사는 거야? 네. 내가 아까 앉자마자 좀 목소리가 좀 억양이 좀 안 좋아졌죠? 네. 내가 왜 안 좋아졌는지를 일단 이유를 댈 거야. 점을 보면서. 네. 정신 똑바로 차려, 씨발아. 네. 어? 왜 이 말을 하냐면, 술 먹고 그런 것은 좋지만은, 내 자식 앞에서 술 먹지 마라. 어? 네. 내 자식 앞에서 술 먹어서, 지금 자식들이 다 나왔지. 뭉그러지고 있잖아. 네. 뭉그러진단 말이 뭔 말인지 알아? 네네. 네. 망하고 있잖아. 지금 자식들 하나같이 공부할 나이야. 네. 내가 봤을 때는 당신 나이도 모르고, 남편 나이도 모르고, 애들 나이도 몰라. 그런데 지금 애들이 공부할 나이란 말이지? 네. 공부를 안 하게 보여. 네. 당신 첫째가 큰 아들이야? 이 아이, 이 아이 중학교 무렵에 공부권 끊어졌지. 네. 그리고 담배 피우고 술 먹고 나쁜 친구들하고 울고 다니고 집에 안 들어오지. 지금은 들어와요. 그러니까 그때 안 들어왔지, 이리저리. 네. 어? 근데 애 앞에서 그렇게 술 먹고 싶니? 그리고 둘째도 어렵게 보여. 어? 네. 어렵게 보이는데 이 아이도, 어린 아이가, 이 아이도 지금 초등학교 6학년 무렵이나 됐을까? 그 무렵 됐어요? 중1이나 됐을까? 지금 고1이요. 고1? 네. 그러면 그때부터 얘가 담배 피우고 술 마시고 그랬지? 얘는 술 먹고 담배나 피워. 아니? 얘 자세히 뒤져봐. 자세히 뒤져보라고. 둘째는 지금 안 피워. 한번 보라고. 네. 이 아이도 보라고. 네. 엄마 몰래 술 마시고 담배 피우는 거 보여서 이야기를 하는 거고. 네. 어? 그리고 친구들 따라서 내 집보다는 친구들이 더 좋다고 이 아이가 해서 말한 거고. 어? 네. 셋째도 역시 마찬가지고, 어? 내가 아들 셋이냐고 물어봤지. 네. 그러면은, 엄마라는 사람이 돼서, 술을 알코올 중독자가 돼서, 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근데 왜 정신 못 차리고, 왜 이렇게 사는데? 술을 안 먹고는 아예 하루도 못 견딜 정도였어. 뭐가 이렇게 힘들었어? 그럼 우리나라 빨간 딱지 붙이고, 어? 압류 들어왔나 보지? 네. 국세청에 압류 들어왔나 보지? 네. 그러니까 국세청에서 압류 들어왔나 보지? 네. 순간 나오는 말이니까 맞을 거야. 국세청에서 압류 들어오고 나서부터 당신 세월 자포자기한 세월이 5년 세월 자포자기하고 살았잖아. 근데 5년 세월만 자포자기한 게 아니야. 당신 네. 신랑이랑 살면서부터 쭉 그렇게 살았지? 네. 어? 어디서 거짓말 하지 말고. 어? 당신 인생이 처음부터 그런 인생을 살았다 이 말을 하는 거야. 처음부터 술을 좋아하게 살았다 이 말을 하는 거야. 좀 어릴 때부터 술을 많이 먹었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자식이 나기 전부터 술을 먹고 살았다 이 말을 하는 거라고. 네네. 어? 그 인생을 갖다가 내가 신이니 어? 그렇게 비하하지 말라는 뜻이야. 당신이 그냥 술이 좋아서 먹은 것 뿐이었다고. 네. 그리고 어렸을 때 내가 부모로서부터 상처가 너무 컸다고 당신이. 네. 그로 인해서 당신이 마시기 시작한 것을 이것은 난 자꾸 이제 막 각을 너무 봐서 각오 이야기를 별로 보고 싶지는 않아. 지금 근데 제일 지금 중요한 것은 당신이 이렇게 돼서 내 자식이 지금 당신 앞에서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보면서까지 당신이 술을 못 굳는 당신이 너무 화가 나서 말을 하는 거예요. 네. 어? 그리고 또 물어볼게. 당신 남편은 당신 이름으로 아까 내가 당신 이름으로 사업을 했다 그랬지. 네. 당신 이름으로 사업을 하면서 왜 손대지를 말해야 될 금융권은 다 손을 댔어? 너무 많이 손을 대놨어. 금융권에 손을 이렇게 많이 댔냐고. 금융권 플러스 말해서 뭐 카드깡이라 그래야지. 네. 이것까지 다 헤쳐먹은 사람 당신 신랑이네? 네, 맞아요. 아유, 완전히 집구석에 난리 났구나. 어? 애들 세 명은 어떻게 크라고 부모가 두 부모 종자들이 돼가지고 애들 앞에서 보여주는 게 떳떳하게 보이는 게 하나도 없어. 내가 틀렸으면 따지고. 맞아요. 응? 그래서 오늘한테 뭐 물어보랐어?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애들도 그렇고 제가 이제 다른 데서 이제 그 구술 이제 했는데 그 이후로 저한테 이제 당장 이제 신문을 받지 않으면 이제 막내하고 둘째가 당장 이제 위험해진다고 하고 그리고 제가 또 관에 이제 묻힐 상이라고 그러고 그러면서 이제 저한테 1,500만 원이란 돈을 이제 당장 음력 5월달까지 가져오지 않으면 생일 적어요. 애들 것도 적어요. 다 적은 걸 날려.
이거는 애들 거고요. 제가 제 거는 제일 위에 거 누구 거 적은 거야? 네? 이거 누가 아니야? 이거 제일 위에 거는 크네요. 제 거는 이거. 그냥 나이만 써줘. 나 이렇게 하면 잘 몰라. 나이만 써줘. 생일은 봤으니까. 제 거부터요? 나이만 적으면 돼요? 나이 생일. 잘안 쉬시다. 애기들 생일하기도 못 외우니? 양력은 외우는데 음력은 못 외워요 아직. 젤로 여기서 조심을 시킬 아이가 누가 한번 물어볼게. 누가 공부를 안 하고 누가 언니 지금 문신했다가 손에다가 문신했지. 네. 그 타로라고 그랬지. 누가 네. 누가 타로 하려고 그래 여기서. 둘째. 왜 엄마가 그런 것을 보여줘서 얘가 둘째가 그런 쪽으로 가게끔 만들려고 그러니. 아 저도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 내가서 너 본인한테 짜증을 이빨 지금 내는 거야. 아마 구독자들도 그럴 거야. 왜 이렇게 좀 보살을 짜증내냐고. 근데 여기 앉아봐 짜증 안 내게 돼 있는지. 응? 너 술버릇 하나 가지고 인생 망쳤어 씨발아. 네 자식들 인생 다 조져놨어 네 땀에. 큰아이도 네 땀에 조져놨고 둘째도 네가 조져놨고 셋째도 네가 조져놨어. 네가 조져놓은 걸 갖다가 뭐 신 안 받으면 뭐 너 죽는다고? 아니 얘들 죽는다고? 야 계속 떨지 마 씨발아. 안 죽어. 어? 니가 술 먹고 애들 잡았잖아? 내 말 틀렸어? 맞아요. 니가 술 먹고 숙돌아지 가면서 애들 잡아놨잖아? 어? 그래놓고 이제 와서 애들이 삼촌포로 빠지니까, 이제 와서 겁나니까, 어? 전보러 와서 애들 죽느니, 사니. 그러니까 구순이 잘했어. 못했다는 뜻은 아니야. 어? 어디서 신의 핑계를 대고 있어. 니 신 아니야. 그리고 니 같은 애 신 받을 자격도 없어. 야, 무당이 돼서, 어? 이 아픈 몸도 산을 다니고 다니면서 한 살은 빌기 위해서 여러 제갓집을 빌기 위해서 핏눈물을 흘리고 다니는데 너 그때 놓고 나무 수천 몸에서 제갓집한테 전화가지고 어? 괜찮니? 아니면 헛소리만 빼악빼악 할래? 내 말 틀려? 맞아요. 근데 어디서 네가 신이냐 많이 그런 행동을 하고 다녀 어? 할아버지들 용 안에 있지 먹칠 하지 마. 내 말한 기분 나빠? 왜 웃는데? 네? 왜 웃는데? 너는 오늘 여기서 대성통굴해도 안 될걸? 너는 웃을 때가 아니야. 너라 그래서 미안하지 마. 진짜 엄마라면, 애미라면, 자식들하고 살 궁리해야 되잖아. 그렇지? 네. 지금 애들이 지금 나쁜 길로 빠져있는 거에서 지금 별로 다른 부모라면 난리 났어. 당신은 이만큼은 와 가슴속에서 애들 뭐 죽은다니까 그래도 급하게 구슬한 것은 고맙다고 말은 어쨌든 됐든 어쨌든 졌었든 그치? 그러나 가슴속에서 애들을 따뜻하게 안아줄 생각해라. 그럴 적이 있으면은 응? 애들이 타고날 때 이렇게 타고났다면 타고났기를 이렇게 타고났네 했을 텐데 이것은 타고나기를 이렇게 타고난 게 아니라 본인 신랑하고 본인하고 어? 애들을 이렇게 만들어 놨다고 그래서 화가 난다고. 네. 내 말 틀렸으면 따지고. 맞아요. 응? 당신 결혼 몇 살 때 했어? 20살이요. 응? 여기 적어지네 그대로. 그치? 네.
응? 20살에 결혼해서 23살에 애기 낳았어? 아니요. 뭐야? 21살. 21살. 23살 누구 낳았어? 네? 23살 누구 낳냐고. 23살이요? 응. 그 무려. 둘째요. 둘째? 둘째는 괜찮아. 아까 둘째가 그런 쪽으로다가 배운다 하니, 얘가 배운다 하니 속이 상해서 지금 내가 지금 난리 하는 거야. 당신이 그렇게 이렇게 그런 앞에 둘째 앞에서 그렇게 당신 여기 뭐라 그게 뭐라고? 사투. 그런 걸 뭐? 타투. 타투를 안 보여줬더라면 이 아이가 공부 쪽은 갔을 거란 말이야. 둘째가. 근데 큰 아이도 당신이 배를 났어. 알아듣겠어? 네. 이 아이 초등학교 3학년 때도 공부 안 하기 시작한 거예요. 알아듣겠어요? 네. 역시 둘째도 공부 안 해요. 알아듣겠어요? 네. 셋째도 공부 안 해요. 네. 공부를 이해해야 되는지 의미를 몰라요. 애들이 다 하나같이. 어? 그리고 큰아이 같은 경우는 미안하게도 자꾸 청소년원이라 그래야 되지. 소년원이 아니라 소년원에 자꾸 왔다갔다 하게 보여. 그러면 이 아이가 도벽증이 있다는 소리거든. 간질수야. 도벽증이 뭔 줄 알아? 나무 물건 훔치는 거. 네. 어? 그냥 이렇게 지금 지내고 있지. 한 3년 동안 그랬어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3학년 때까지. 어. 이제 마음 잡기 시작했다고 생각하지만 마음 다 안 잡았어. 이 아이 마음 아직 잡으려면 이 아이가 아직까지 마음 잡으려면 아직 멀었어. 이 아이는 생각하는 자체가 아무것도 모를 속이 없어. 내가 뭐 직장을 다녀야 되겠다 그것도 없고 내가 사업을 해야 되겠다 그것도 없어. 큰 아이가 제일 좋아하는 것은 컴퓨터밖에 없어. 컴퓨터하고 나하고 누가 이기냐고 매일 싸워. 뭔 말인지 알아들어요? 네. 어? 아침에 컴퓨터 딱 켰으면 밤 잠 잘 때까지 컴퓨터, 일어나서 컴퓨터, 또 컴퓨터. 컴퓨터 앞에서 앉아있는 것밖에 안 보여. 이 나이 지금 학교 다닐 때잖아. 그치? 네. 학교 안 다닌다고. 지금 안 다녀. 어? 컴퓨터하고 싸우는 것밖에 안 보인다고 했잖아니까. 네. 어? 이걸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엄마라는 사람이 이렇게 살고 싶어요? 한번 물어봅시다. 내가 오히려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 수가 있어요? 아니 저는 이제 잘 모르겠어요. 저도 이제 어렸을 때 이제 엄마를 잃고 가족들이랑 다 헤어지고 이렇게 이제 혼자서 살다 보니까 애들한테 이제 정주는 방법도 모르겠고. 아까 내가 그랬지. 어? 어렸을 때 당신 당했던 것을 똑같이 애들한테 하지 말라고 했지. 저도 그래서 이제 애들한테 그런 모습 보이지 않고 나같이 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제 저는 최대한 이제 노력을 하고 한다고 한 건데 진짜 애들이 이렇게까지 될 줄은 저도 상상도 못했던 거예요. 상상도 못했는데 내가 더 화가 나는 것은 애미란 사람 가슴에서 애들이 이렇게 됐는데 아파하지를 않고 있다는 거야. 아니면 그 법을 잃어버렸든지. 뭔 말인지 알아들어요? 네. 우리 애가 불쌍해서 미치겠다. 우리 애가 불쌍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런 게 애미란 사람하고 애미란 사람한테서 안 들어온단 말을 하는 거예요. 내 말 틀려요? 맞아요. 내가 그랬잖아요. 당신처럼 죽고 싶냐고. 내가 지금 애들이 너무 20분밖에 안 나가 여기에. 애들이 너무나도 지금 미치겠더라. 너무 미치도록 힘들게 보여서 당신은 어렸을 때 산 것을 내가 말을 안 했다고 내가 가급적 오늘 안 봅니다 했죠. 그쵸? 응. 그리고 우리 집 오는 사람 주특기가 다 부모가 없어서 다 점을 보러 오더라고. 그러니까 맨날 그 점이 그 점 같아. 슬픈 것은 사실 맞아. 어? 맞는데 당신이 그렇게 애롭게 살았으면 애들한테는 그러지 말아야 될 거 아니야. 애들만큼은 내가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니야. 어? 술 한 잔 그게 뭐 그거 참기가 그렇게 힘들지? 너무 힘들었어요. 뭐 때문에? 이제 애들 아빠한테 이제 당한 것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예전에 이제 저희 엄마 돌아가신 모습을 본 거에 대한 그런 것도 후회나 원망 그런 것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일단은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나는 왜 애기 아빠한테 이렇게 속아가면서도 계속 속고 왜 자신있게 한 번도 애기 아빠한테 이렇게 하지 말라고 말도 제대로 못하고 맨날 그냥 근데 당신이 하지 말라고 말했다 말 안 했단 말 하지 마라.
애기 아빠가 없다고 해서, 애기 아빠가 제 일, 그 살라고 애기 아빠가, 애기 아빠가 죽으려고 이렇게 돈에 손대지는 않았다고 그래. 이거 산자의 마음이야. 애기 아빠가 자기도 살아보려고 1금융권에 손을 댔고, 제 2금융권에 손을 댔다고 그러고, 카드까지 하면서 하려고 했다고 애기 아빠도 그래. 그러나 당신 술 먹은 게 지쳤대, 애기 아빠도. 당신 사업에, 애기 아빠가, 애기 아빠도 살라고 애기들 데리고, 애기 아빠도 되게 힘들게 살았던 사람이래. 살아보려고 애기 아빠도 엄청 노력을 했대. 그런데 당신 술 한잔 먹으면, 응? 우리가 술 꼬장 부린다 그래야 되지. 꼬장을 장난하게 부려서, 그것 때문에 당신 남편이 견디기가 힘들었었대. 어디서 핑계대고 있어? 아, 근데 애들 안 먹어서 살 때는 제가 술을 그렇게 많이 안 아니? 먹었어요. 내가 그랬지. 당신은, 이때만 술을 먹고 공장 망했을 때만 술을 마신 게 아니라 당신은 어렸을 때부터 술 먹기 시작했다 했지. 아까 젊었을 때. 그렇지? 어렸을 때부터 술 마신 게 당신은 지금까지 습이 됐다고. 그러면서 힘이 들기 시작하면서 더 많이 마신 건 사실이라고. 어? 그래서 내가 오죽했으면 알코올 중독자로 표현했다고. 근데 알코올 중독자 맞아. 왜? 나는 술을 한 잔도 못 마시는 무당이거든? 이 술이 너무 달 수가 없어. 지금 내 코에, 내 입에. 어? 술을 못 마시는 무당이 당신을 타서 이렇게 먹고 싶은데, 어? 어떻게 당신이, 어? 안 먹었다고 이야기를 해? 안 그래? 거기 갔다가도 하지 마. 네. 어? 얘들이 이 정도가 되면 심각한 거예요. 또, 물어보고 싶은 거. 이제 막내아이가 지금, 이제 분노랑 행동 조절이 지금 안 되고 있는데 다 안 된다고요? 네. 이 집에 얘뿐만 아니라 내가 그래서 화가 났다고요. 얘뿐만 아니라 다 안 된다고요. 큰 애도 안 되고 작은 애도 안 되고 둘째도 안 되고 셋째도 안 되고 그래서 내가 아까 시체를 갖다가 집어 던졌어. 미안하게도. 어? 애들을 갖다가 이렇게 부모가 애들 앞에서 술 먹은 모습 싸우는 모습 그런 거 보여주지 않았다면 애들이 아직 이렇게까지 망가져서 크지는 않았을 거라 이 말을 하는 거야. 사람들이 참 웃긴 게 자기들이 애들한테 했던 생각을 않고 조상이 어쨌니 뭐가 어쨌니 애들은 있잖아요. 산소와 상관이 없이 애들은 당신 부부가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고 어? 당신 신랑이 안 될 사업이 안 될 수밖에 없는 것은 산소 건들지 말아야 될 산소를 건드는 것 뿐이고 알아들어요? 당신은 어렸을 때부터 그냥 내가 친구 따라 내가 좋다니 그냥 마시기 시작한 술이 내가 그냥 그 술에 어? 젖어서 살아서 술을 마시고 사는 거고 내 말 틀렸습니까? 친구 제가 친구하고 술 마신 건 없어요. 말을 하자면 그렇다고. 네, 네. 어? 어렸을 때부터 젖어 사는 술이었다고 말을 하는 거라고. 네. 어? 친구하고 술을 마시든 누구랑 마시든 혼자 마셨든 알아들어요? 네. 그나마 애기 아빠 만나서 그나마 밖에서 조금 밖으로 나올 수 있었지. 애기 아빠 안 나오고 전에 당신 방에서 밖으로 나오기 힘들었어. 성격 자체가. 고기만 까딱까딱 하지 말라 그랬죠. 네. 맞죠? 네. 응? 그 성격이 내가 내 테두리 안에서 내가 내 외로움에 내가 내 그 우울증에 내가 그렇게 내 몸에다가 지금 핫플이 아닌 핫플을 해놓고 있고 안 멋있어 그거. 당신 그거 멋있게 보이세요? 아니 얘는 솔직히 상처 가리려고 그 위에는 멋있냐고 그러니까. 아니 위에는 이제 이거 하다 보니까 얘도 하고 싶어져가지고 하나도 안 멋있거든요. 어? 쪽팔린 줄 알았어요. 어? 마스크 벗어봐요. 앞으로 모자 쓰고 다니지 마세요. 모자요? 예. 마스크는 코로나 때문에 쓰대. 지금 당신 딱 이렇게 마스크 딱 벗고 딱 그렇게 지금 인상 자체가 간상점이 이거는 간상점이에요. 딱 남자 얼굴이에요. 여자는 여자답게 하고 다녀요. 네. 알아듣겠어요? 네. 또 물어보고 싶은 거. 이 작은 아이요. 네. 이 아이는 정신과 치료 받아야 되고 둘째 아이도 정신과 치료 받아야 되고 첫째 아이도 정신과 치료 다 받아야 돼요. 응? 그리고 저를 정신과 치료를 많이 받을 때 사람이 당신이에요. 그래서 정신병원에 차라리 입원하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그럼 애들은 누가 키워주고? 제가 지금 이제 만나는 오빠가 있는데 그 오빠가 이제 가지가지 하네. 이제 애들 케어를 해줄 수 있다고 이제 해가지고
그래서 지금 병원에 입원할까도 지금 생각 중이에요. 그 사람 대봐요. 이름. 아니 저기 생일 대봐요. 나이. 안 돼요. 지금 그러면 정신과 입원할 만 얼마나 입원해야 되는데? 이제 병원에서 얘기하는 거는 이제 지금 한 3, 4개월 정도. 3, 4개월은 그럼 애들 잠깐 맡겨놓고. 근데 작은 애가 우리 막내를 말하는 거야. 네. 막내가 아까 내가 했지. 애들 다섯 있다 문제 있다고 그랬지. 네. 문제 있다 그랬는데 막내가 엄마 없으면 있잖아. 얘가 더 난폭해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 네. 얘가. 근데 얘는 막내는 어떻게 할 건데 그러면은? 저도 그래서 지금 막내 때문에 결정을 못 하고 있어요. 병원에서도 지금 막내 아이 때문에 제가 입원하는 거를 결정을 조금 더 이렇게. 막내가 까무러쳐 버려요. 아예 이성치가 그걸 자칫 분후장애를 못 잊어서 못 이겨서 엄마 앞도 지 눈에 안 보이잖아. 네. 까무러쳐 버린다고. 그러면 이 아이는 어떻게 할 거야 그러면? 그래서 그 아이 때문에 지금 결정을 못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아이 없고 애기 셋의 엄마야 당신. 네. 애기 셋의 애기 엄마야. 네. 그러면 혼자 그 술을 힘들겠지만 끊어볼 생각 없어? 지금 끊으려고 정신과 약 먹으면서 지금 이제 술을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약 먹으면서 조절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아예 수면 이제 술 생각이 나면 그냥 아예 수면제 먹고 자버리고.